일단은 스테이프룸을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한 개는 나중에 생각하자. 자, 여기 뭐가 필요하지 지금? 직원들이 지금 뭔가 불만이 많은데. 아, 텔레비전. 텔레비전과 텔레비전과 오락기계. 게임회사 직원들 아니랄까봐 오락기계 됐네요. 그래서 일해! 일해 노예들아! 자, 마케팅 비르마 1.5 전쟁의 서막 준비해. 게임 국내 잡지 실어. 마케팅부 팬서비스 준비. 게임 기프트웨어 준비. 철수했네요. 자, 두번째 하청 시작하고. 비르마 1.5. 야, 이거 망했어. 이거 철수해 그냥. 저 팩이 안되나? 게임 개발 주제 밀리터리스, 다음에 시뮬레이션, 서브 아케이드, 엔진 계속 쓰던거 라이센스 이거. 이번에는 BM BM of 잠시만요. BM of the Duty 이것도 1.5 버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5 버전 낼게요. 아직까지 많이 좀 딸리지만 1.5 버전 내겠습니다. 생산부서 만들면 망할 것 같은데 나는. 아직까지 돌려본 적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망할 것 같아. 가봅시다. 그러니까 돈이 진짜 엄청 줄어들었어요. 망할 상황이야 지금. 자, 바로 출시. 유통사 전쟁 신물. 자, 거기다가 플랫폼사 나쁘지 않은데. 자, 바로 데이트 잡고. 자, 업데이트도 준비합시다. 여기가 아까 비르마 만들었나? 비르마 1.5 추가 업그레이드 갑시다. 아, 돈은 충분히 벌면 돼.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손해봤다. 아까 진짜 손해봤어.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일단은 기능 연구해서 16가지 색깔 연구하고 개발 키트 필요 없고 마케팅 중. 게임 부스 BM of the Duty 갑시다. 아, 돈이 씨 100만원 있다 20만원밖에 없어졌어. 진짜 돈 엄청 줄었어요 지금. 야, 이대로 망할 순 없어. 다시 한번 대박을 터뜨려야 돼. 1.5 1.5 만들고 그냥 1팀 2팀 개발실 합칠까? 굳이 이렇게 놔둬야 되나 싶네. BM of the Duty 출시. 유통사 전략실물 나쁘지 않은데. 하청 1팀 2팀 합쳐갖고 그냥 하나의 게임을 만드는게 더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게임 두개 해봐야 어차피 장르가 똑같잖아. 우리가 뭐냐 그거 하고 있어. 마우스다. 우리 경제상 게임을 우리가 만들고 있어. 자, 비르마 추가 가고 그냥 1팀 2팀 하십시다. 하나된 개발팀으로 만들자. 초보 친화적. 그렇지, 초보 친화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하나로 하는게 더 빠르고 그럴 것 같아. 일단 하나로 합시다. 면 결정됐으면 바로 지행! 근데 이렇게 하면 애들 배치되나? 됐다. 일단 여기 프로젝트 취소하고 여기 방 날려. 시작합시다. 자, 일단은 게임 개발을 해서 이제 여기서 두 개 다 하는 걸로. 두 개 다 하는 걸로 나중에 자체. 아, 여기 생산 라인 할까? 진짜 생산 라인 건설해? 생산부서? 공간 나왔는데? 일단 생산부서 그 다음에 창고. 창고 건설 끝났네. 이제 자체 생산 한번 해볼까? 게임 생산 가격 포장. 근데 여기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잠시만요. 생산부서 있네. 이것도 이제 기계 갖고 하는 거구나. 하나 둘 셋 네 개
일단은 돈은 다시 원래대로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어, 돈은 다시 되찾았네요. 창고. 창고, 창고, 창고. 어, 재고가 좀 많이 쌓일 수 있으니까, 4개 정도 해놓고. 됐네! 어, 됐네요. 생산부서 준비됐습니다. 이번에는 카면은 뭐 하나 새로 개발해갖고, 어, 자체적으로 뭐 하나 해볼까? 어, 자체 생산해갖고 하면은 돈 좀 될 것 같은데? 야, 역시 직원이 한쪽에 모아놓으니까 올라가는 속도 봐. 장난 아니네. 엄청 빨리 올라가는데? 어, 이제 우리는 게임을 하나로만 먹고 살겠습니다. 현재 두 개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한 개로 하는 것보다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아, 그래도 꾸준한 수입을 어, 주고 있어 지금. 나쁘지 않아. 장르 연구 필요 없고, 기능 필요 없고, 기타, 기타 연구 뭐지? 이건 뭐야? 퍼포먼스? 컨트롤? 고해상도 텍스처, 현실적인 사운드 효과. 오케이, 현실적인 사운드 효과 하나 하고, 마케팅에서 전쟁에서 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1.5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확실히 게임 두 개가 돈은 많이 벌린다. 잠시만, 늘리자. 어, 늘리자. 이제 슬슬 늘릴 때 안 됐나? 어, 슬슬 좀 늘려야지. 좀 큰 걸로? 야, 진짜 사람을 때려넣는다. 마술적으로 때려넣고 있어 지금 사람을. 자, 직원, 직원 고용. 어, 사람을 그냥 때려넣을게요. 어, 사람을 그냥 왕창 때려넣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인데, 압축. 자, 쇼파 하나 사주고. 그래, 쇼파, 그래, 회사에 쇼파 하나 있으면 좋겠어. 자, 됐어. 자, 사람을 지금 때려넣었습니다. 어, 사람을 지금 때려넣었고, 이제 BM 오브 듀티 마지막 패치하고 이제 연합해서 게임 하나 개발할게요. 와, 수입이 장난이 아니다. 자, 이제 연합 게임 들어갑니다. 게임 사이즈 B. 그러다가 일반 버전 주제는 어, 밀리터리 베이스, 그리고 장르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아케이드, 엔진은 엔진 뭐 쓸만한 거 없나? 잠깐만, 엔진 뭐 쓸만한 거 없나? 좀 좋은 거 개발 키트 16%. 일단 이거 하나 사고. 버그요?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버그 그게 안 되더라고요. 유통 제한 없네요. 어, 이번에는 또 자체 생산을 할 거라서 보자고 한번. 엔진 구입, 엔진 좀 좋은 거. 그렇지. RPG 어드벤처 스킬. 아씨, 그게 없네. 이제 자체로 개발해야 되나? 어, 농담 아니라 진짜 자체 개발을 하나 해야 되나? 이제 정한되면은 어, 진짜 자체 개발 할게요. 그리고 연구 시설을 어, 좀 늘리고, 어, 애들도 좀 저 안에 좀 더 갖다 넣어. 더 갖다 넣자고. 아직까지는 그냥 때려 넣어. 자, 오락시 오락기계. 연구실 직원은 어, 한 5명 정도? 어, 그래서 좀 빨리 가자고. 두티형? 두티 버그 다 잡았어요. 여기 둘 다 잡았어요. 자, 110만원 정도 벌었네요. 자, 4가지 색상 됐고, 마우스 지원. 마우스 지원 이거 배우고, 이제 가자. 이제 위에만의 게임을 만들 때가 왔어. 어, BM 오브 더 두티 2버전 만들게요. 2버전. 캠페인. 전화부스에서 어, 1.5버전 어, 홍보하겠습니다. 야, 16,000명! 3,000명 늘었어, 팬. 아, 애도 만들까요? 애도 근데 졸작 아닌가? 잠시만, 애도 졸작 아니야? 어, 애도는 졸작 아닙니까? 불안한데. 일단은 마우스 지원까지 해서 어, 게임 개발 준비, 하청 계속 받고. 야, 하청하는 속도 봐! 사람이 많으니까 하청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뭐가 이래 빨리 돼? 우와! 미쳤다! 뭐지 이건? 야, 하청 속도 봐! 미친듯이 하는데 그냥?
자, 봅시다. 아, 모던 FPS. 그렇죠. 모던 FPS 아니죠. 그러면은 분할하면 멀티플레이? 분할하면 멀티플레이도 개발해야 되는구나. 하청 다 했나? 다 했네. 자, 우리의 엔진을 준비해라. 우리의 엔진을 준비하겠습니다. 레벨, 유저 인터페이스, 퍼포먼스. 좀 상위에, 상위에 좀 멋진 엔진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자, 좀 멋진 거. 멋지게. 8비트 비트음 하고, 자, 엔진 개발합시다. 이제, 좀 멋있게. 한 10만원 정도 들어서, 좀 돈 좀 많이 들어서, 노예 3호 갑니다. 노예 3호. 자, 노예 3호. 최자기 장르는 당연히 시뮬레이션이고, 기능은 다 때려 넣어. 진짜 최고의 엔진을 만들겠다. 자, 됐어. 이분배 50%. 자, 때려 만듭시다. 크라이 BM 1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1도 없는데 3부터 나와? 오케이, 노예 1이 완성됐고요. 이제 갑시다. 언어팩 뭐 할 거 없네. 자, 일단은 엔진은 노예 3로 가고요. 헬로, 어서오세요. 주제는 밀리터리. 장르는 시뮬레이션. 서브 장르는 아케이즈. 그 다음에 라이센스는 좀 싸팍하고 멋진 거. 인기도 확 있는 거. 크, 좋아. 이거 이거 하나 또 쓰고. NO. 자, 이제 해봅시다. 이제 BM, 잠시만. 크라이 BM 1 아닌가? 1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1부터 만들어야지. 자, 1 만들고 플랫폼 4가지 갑니다. 4가지 1부터 가야지. 1부터 처음부터 14부터 3부터 나오면 사기지 그건. 자, 네 가지 기능. 일단은 조이스틱 빼보고. 됐어. 아니, 기능은 늘릴 수가 없나? 가봅시다. 이제 대단한 걸 만들어 봅시다. 한번 일 한번 쳐봅시다. 일단 홍보팀, 홍보팀한테 명령을 내린다. 빡싹하게. 크라이 BM을 홍보해. 국내 게임 잡지 싫어. 이건 자체 생산한다. 농담이 아니라 이건 자체 생산할 거야. 잠깐만, 여기는 괜찮나? 이거 직원 없어도 되나? 가봅시다. 자, 홍보를 열심히 해. 와, 크라이 BM 1 됐다. 일단은 자체 생산하고. 몇 주, 뭐냐, 몇 주 후에 게임을 출시, 1주 후에. 야, 4주? 4주 후에? 한 달 후에? 아니야, 1주 후에. 1주 후에 하고. 이거, 아, 전에 사서 해봤어요? 아, 그래요? 자, 일단은 가격은 좀 비싸게 하자, 비싸게. 매뉴얼을 칼로로 할까? 다 때려 넣어, 그냥. 됐어. 좋아, 다 때려 넣어. 비싼 가격으로 한다. 이 정도는 해야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한 20원? 25원? 아, 달러요. 49달러짜리 25달러. 24.99. 이게 25달러 갑시다. 야, 25달러는 받아야겠어. 정식 출시기 때문에. 자, 됐어. 평 어떠지? 오! 나쁘지 않은데? 자, 이제 자체 생산만 하면 돼. 생산 준비해. 크라이 BM 자동 생산. 얼마나 많이 생산하겠습니까? 많이 해 그냥. 일단 만개부터 만개부터 해보자고. 자, 기능연구 일단 2개짜리 해보고. 야, 금방 만드네. 야, 엄청나게 팔리는데? 야, 뭐야? 엄청나게 팔리잖아. 잠만. 제 마케팅. 할인 게임 말고 게임 번들? 아, 묶음 판매가 돼? 야, 뭐야 이거?
카운터 BM이요? 아 그럴까요? 생산 중지. 아 계속해 생산 중지해. 야 근데 이거 우리 지금 뭐냐 작업량을 못 따라가. 계속 팔려 지금. 아 맞다 이거. 야 버그도 안 잡았는데 계속 팔려. 버그 잡아. 야 버그도 모르고 안 잡고 있어. 당황해서. 자 이제 새로운 게임 갑니다. 아, 버그도 안 잡혔는데 미친듯이 팔리네요 지금.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야 이번에 새로운 패치 한 번 더 해. 패치를 한 번 더 해갖고 아예 그냥 걸작을 만들어버려. 그리고 뭐냐 작은 부스 하나 해갖고 크라이비엠 가자! 몇 명? 와 18,000명 많이 왔다 생각보다. 자 마케팅을 시작합시다. 마케팅을 시작해서 라디오? 라디오로 우리를 홍보할까? 라디오 가자. 재고. 잠깐만 이 재고 있잖아요 생산 중지하고 재고를 한 100개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100개? 10만개? 한 10만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족족 다 팔릴 것 같은데? 일단 10만개 가봅시다. 만들어! 일단은 미친듯이 팔리니까 일단 10만개 알아보고 자체 생산까지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계량해. 와 잠만 다 팔리잖아 지금. 장난 아니고 미친듯이 팔린다. 와 이게 뭔 일이지? 300만원 넘었는데? 지금 우리 300만원 넘겼어. 우리 지금 300 넘겼어요. 야 TV 광고에도 출연한다 이제. 잠깐만 이제 업그레이드 다 했나? 아니 한 번 남았네. 와, 야 이걸로 거의 회사가 역전 수준인데. 자 한 번 더 갑시다. 한 번 더 계량하고. 미쳤는데 그냥. 야 설마 올해 게임 드나? 설마. 아 아니 올해 아직까지 올해 게임을 노려볼 정도는 아니구나. 야 잠깐 후속작 아예 안되네요. 어서옵쇼. 이사할까요? 아예 지금도 만족하는데 개인적으로. 야 생산 중단해. 재고 다 팔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와, 야 재고가 29,000개가 남았어 아직. 계량 끝났는데. 야 새로운 게임 개발 준비해. 자 이번에 새로 갑니다. BMO 합니다. BMO BMO 1탄 주제는 당연히 밀리터리에다가 시뮬레이션 서브 장르 아케이드 잠깐 넣어주고. 아니요. 자 그리고 노예 3호 이번에 우리가 새로 개발한 엔진입니다. 자 여기서 BA요? 그중에 BA 이렇게 써있는 거 필수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전세계 언어로 내고. 이건 뭐냐 기능 선택은 왜 이거 다섯 개밖에 안 되지? 솔직히 여기서 뺄 게 없는데. 됐다. 자 갑시다. 자 두 번째 작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A라겠나? BMO 워크래프트? 허허. 기타 연구 이건 뭐야 근데? 딱히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게임 개발. 이 게임에서 또 게임 개발 그 뭐냐 게임을 만든다고? 헐. 야 씨 TV 방송 너무 오래 걸린다. 자 마케팅 시작해. 국내 잡지에 BMO 실어. 그리고 뭐냐 이거 판매 재고. 게임 시장에서 게임 철수할까? 판매 재고. 버려 팔고
5회 3호 또 팔렸다. 와. 야, 게임 엔진이 미쳤네. 자, BMO 1탄 개발 중입니다. 이번에도 좀 역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기다려봐. 우리 품질 검수팀, 이거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지? 품질 검수팀. 아, 그래요? 아, 이게 늘려주는 거예요? 기능 연구. 랜 멀티플레이. 야, 이제 슬슬 멀티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게임 출시합시다. 유통사. 유통사? 야, 자체 생산하자, 그냥. 일단은. 게임을 한 2주 후에 출시하고. 이래 다 섞어서 이번에는 게임 가격을 좀 올려야겠는데. 하, 좀 올려. 아니야, BMO는 좀 대작이야. 대작 타는 냄새가 나. 올려. 비싸게 간다. 자, 가봅시다. 되나? 아까보다 좀 딸리는데. 아까보다 졸작인데.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아, 버그가 많구나. 일단 버그를 다 잡아버리고. 야, 생산 라인 준비. 게임 생산 시작해. 일단은 딱 10만개만 만들자고. 아, 20만개? 20만개 해볼까? 다 팔리겠나? 아, 착한 가격이 짱이라고. 아, 몰라, 만들어. 뭘 찍어내기 시작했어. 게임 개발 하청작업. 하청작업 몇개 맞아. 게임 부스. BMO를 게시합니다. 4,000명. 자,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개량합시다. 좀 더 팔아야지. 재고를 한 10만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생산 중지. 재고 한 7만개만 해도 충분히 다 팔릴 것 같은데. 6만개, 6만5천개. 이따가 또 필요하면 또 생산해야겠다. 일단은 이따가 생산계약, 생산 재마케팅 할인된 게임. 아니, 나도 아직 재고가 5만개 정도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거 몇 번 업그레이드 더 해주면은 야들 또 사거든요, 야들이. 업그레이드를 또 해준다 하면은 또 사죠. 야, 저 근데 게임 엔진은 진짜 잘 팔린다. 656 세탁 나왔다. 656 나왔네요. 재고, 야, 80만원 벌었다. 이 게임으로 80만원 벌었어. 잠깐만, 재고가 부족할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이거 재고 부족인데? 야, 재고 연락해갖고 게임 생산 한 좀 더 해. 한 5만개만 더 해. 한 5만개만 더 하면 되겠다. 슈팅이네? 야, 그건 팔린다? 야, 20만개도 팔리겠는데? 컷신 8비트 음악, 16비트 효과음, 16비트, 아, 8비트, 일단 위에 거 컷신부터. 야, 그리고 잠깐 이제 전단지에 신고, 그 다음에 팬컷 서비스로 게임 품평회를 시작해. 잘못하면 다 팔아치우겠는데?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대형 오피스 갈락하다가 말았거든요. 혹시나, 그니까 제가 일정 좀 더 하려고. 좀 전 아직까지 작은 회사가 마음에 들어. 아직까지는. 자, 마지막 업데이트입니다. 야, 6만개 다 팔아치울라나? 자, 다음 게임 업그레이드 준비. 일단은 다 했지? 다 했지? 없잖아. 없어 이제. 하청작업이나 좀 하고 있자. 자, 마케팅에서 하나 더 또 전단지에 실으고. 8비트 비엔필드 1인칭 슈팅게임. 아, 슈팅게임이라. 슈팅게임은 또 처음이네. 야, 엄청 팔리는데 지금. 야, 홍보의 중요성이다. 이게 엄청 팔려. 다 팔아치우겠네 이제. 자, 하청. 빛나는 하청. 야, 빠르다. 엄청 빨라.
후속작 엔진 개발. 엔진 개발 또 우리 하나 해야 되는데 또 요번에 노예 4호 개발합시다. 솔직히 엔진 개발이 더 돈이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엔진 개발이 더 돈이 돼. 야 철 하지마. 야 340만원 벌었다. 와 재고 나면 할인 판매요? 할인 판매 할까? 할인 판매는 따로 해야 될걸요? 그건 모르겠네. 할인 판매 해야 되나? 일단 기계들을 좀 좋은 기계로 바꾸자. 생산 부서 35만원. 아, 좀 좋은 걸로 바꾸지 뭐. 아, 제일 좋은 걸로 됐네. 됐고 캐비넛, 게임 스튜디오, 기타, 좌석, 서버룸, 스태프룸, 트레일러룸, 창고. 창고를 붙여야겠다. 창고 아직 좀 작아. 창고 됐다. 됐네요. 할인 판매 되나? 아 머스미로로 하자고 이번에는. 그럴까요? 머스미로 뭔가 괜찮은데? 제마케팅 할인된 가격. 지금 남았어. 비에모가 좀 남았어. 49개. 할인 버전. 할인 버전? 좀 할인해서 팔까? 비행가 아이들. 비행가 아이들 생산해야 되나 이거? 야 한 500개만 만들어봐. 5000개만? 팔리나 이거? 팔리긴 하네. 야 근데 팔리긴 하는데 졸작이다. 이거 버려. 버려.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어. 버려 그냥. 야 재고 남는다. 재고 버려. 판매 재고 버리고 얘도 버려. 됐네요. 이번엔 뭘 한번 만들어볼까? 기능 16비트. 아직 홍보팀에는 뭐 할지 할거 없고 까비아깝을 하나 더 만들자고. 까비아깝고 아까 했잖아. 오래된 엔진 개선. 아니야 노예 4호를 만들자. 아니다 머스미로. 머스미로 갑니다. 당연히 시뮬레이션에 최적화하고 다 해. 뭐든지 할 수 있게. 야 이번에 최신 기술인데. 좀 최신 기술입니다. 일단은 엔진은 좀 비싸게 한 50만원 들어. 크게 가자. 스케일 크게. 거대하게 만들어라. 3인칭 슈팅 섹션에 아르마 가야겠는데 이제. 게임명 6.25 나는 영웅이다? 그럴까? 그래보자고. 그래봅시다.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오케이 모습미로 완료. 이제 시작해봅시다. 일단 베타 테스트 하나 하고 시작하죠. 보자. 일단은 뭐라고? 6.25? 6.25 나는 영웅이다. 나는 영웅이다. 메인 장르 시뮬레이션, 주제 밀리터리, 서브 아케이드, 엔진 우리의 모습이로. 비싼 겁니다. 좀 많이 비싸요. 좋은 거 하고. 아니요. 자 이제는 플랫폼 5%. 야 잠시만 지금 뭘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없네? 자 갑시다. 나중에 우리 이제 저런 막 게임기도 막 개발하는 거 아니야? 이거에서 그래픽을 조금만 더. 아다 씨 좀 낮추자. 약간 쉽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자. 아다 어렵게? 태극기 날리며? 아이 뭐 해보죠. 나는 영웅이다. 해보죠 뭐냐. 일단 기술 약간 내리고 그래픽 약간 올리고 사운드 약간 내리고 게임 플레이 약간 올리고 보자. 최신 기술을 가져와. 8비트 음에다 16비트 효과음 컷신. 256색상으로 만듭니다. 이제 거의 현대게임이죠? 렌 일단 조회색 치우고 자동저장. 아 게임 저장은 있어야 되지. 저장 안되는 게임이 어딨어? 멀티게임? 아니야 멀티게임 지워. 됐어. 이렇게 해보자고. 30만원 와. 야 이번에 실패하잖아요. 우리 집에 가야돼요. 진짜 뛰어내려야 됩니다. 지금 생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나는 영웅이다 홍보하고 기능 연구해. 아 진짜 이번에 실패하면 안되는데.
주 뭐냐 조율수 게임기 출시 지워 조율수 뭐냐 지원 안 하는 게임. 나는 영웅이다가 현재 개발 중입니다. 라디오로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서오세요. 이거 실패하면 벙어리 먹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안 뭐냐 실패 안 하길 빌어야죠. 모습이로 사갔어. 기타 연구에서 보자. 환경음 이건 뭐지 근데? 컨트롤 나는 영웅이다 가자! 자체 생산? 해볼까? 2주 후에 생산하고 아니야 이거는 아 잠만 2주에 해뿐네 뭘 자체 생산 해뿐네 자 가격은 25달러로 하겠습니다 25달러 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야, 그 그래픽에서 90일이 떴어. 속편, 야, 속편 이거 후속작 만들 수 있다는데? 자, 게임 생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복 일단은 아니다. 딱 우리 30만 개만 팔자. 30만 개만. 아니다, 25만 개? 도전. 25만 개 생산 준비하고. 자, 그리고 25만개만 팔아봅시다 진짜 자 바로 잡고 아 50만개 망해요 진짜 망할 수도 있어 진짜 우리 탁 뛰어내려야 될 수도 있어 자 가자 25만개 다 만들어놨습니다 25만개 만들었고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영웅이다 천천히 이어갖고 먹고 살 수도 뭐야? 야야 재고가 부족해! 야 딱 3주일 지났는데 뭐냐? 10만개 팔렸는데? 야 미친! 뭔 일이래 이게? 야 10만개 팔렸어 한 번에 엄청 팔렸어! 야야야 다음 준비해 야 게임이 없어서 못 팔 정도야 야 미쳤는데? 자 바로 업그레이드 다음 업그레이드 바로 가자 야 50만개를 지금 만들어도 될 뻔했다 진짜 자 마케팅 미친듯이 해 와 잠시만 뭔가 좀 이상하다 엄청 팔린다 게임 부스 자 나는 영웅이다 6.25 나는 영웅이다 출시! 야 4천명 들어왔다 팬이 진짜 미친듯이 팔리는데 지금 현재 지금 뭐냐 남은거 15만개 남았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에요 이것까진 다 12만개 다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파나? 못 파면 어쩔 수 없고 8만개 남았어 야야야 추가 생산이 필요하나? 아 이래 딱 적당히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생산해 미친 생산해 한 5만개 5만개 추가 야야 5만개가 문제가 아니야? 잠시만 야 5만개가 문제가 아닌데 재고가 미친듯이 팔리는데 지금? 15만개 추가 아 15만개는 안 팔릴 것 같은데 10만개만 갑시다 10만개만 딱 가자 야 게임이 몇 개나 팔린거야? 100만개 이상 팔린거 같은데 지금 아니다 지금 70만개인가? 아니 미친 계속 팔리잖아 아니 정신나간 놈들아 계속 팔리잖아 이거 뭐야 이거 야 역대 최고인데 지금 야 100만개 팔았어 지금 역시 6.25가 대박이네
야, 6.25가 대박이었어. 야, 없어서 못 팔 정도야 지금. 야, 10만개 추가 생산 들어가야 될 판이야. 미친듯이 팔려 이제. 와, 미쳤다. 됐어, 이제 생산 그만해도 되겠다. 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거 없지? 야, 이거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면은, 와, 진짜 어이가 없다. 되네. 이런 일이 벌어지네. 봅시다. 일단 환경음 연구 들어가고. 와, 야, 6.25 대박 났는데? 보자, 한번. 차트, 내 게임, 매출 1위가, 야, 1000만원 벌었어, 이거 갖고. 그니까, 순이익만 1000만원인 것 같은데, 판매량이 97만장 팔렸다. 야, 지금 후속작 내야 될 판인데? 어? 비르마 1, 37만원, 최악의. 그니까 이거는 그때 우리 생산 라인이 없어서 망했던 거. 내 게임 컨셉. 시뮬레이션 아케이드, 시뮬레이션 아케이드, 시뮬레이션 아케이드. 야, 대박인데? 너 이거부터 찐! 리뷰. 나는 용우이가 75를 찍었거든요. 이거 속편 제작해야 될 판인데? 어? 뭐 왔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너무 짧다고 말합니다. BMG 됐다. 야, 속편 내야 될 판이야 지금. 자, 속편 제작 들어갑니다. 후속작입니다. 자, 후속작. 나는 영웅이다. 후속작, 뭐냐, 갑니다. 좀 더 큰 게 못 만들어. 오! 된다. B 플러스 최대 10개. 야, 좀 더 사이즈 크게 만들게요. 게임 3, 뭐냐, 클라스를 좀 더 크게 잡겠습니다. 야옹, 영웅이다. 뭐냐, 북한군 버전. 됐어. 나는 영웅이다. 북한군 버전 같아. A로 하자고. 아니야, A는 나중에 한번 후속작 한번 더 내면 되잖아. 왜 순서대로 만들면 돼? 왜 한번 더 내면 돼? 우리는 한번 더 내면 돼. 걱정하지 마요. 아, 북한군 버전 갑니다. A는 BM군 버전으로 할 거야. 자, 가봅시다. 팬레터. 아직까지 팬레터가 온 게 없네. A라니, 기다려봐. 가자. 10개. 와, 대박나겠는데? 자, 왜 컷신에다가 하나만 빼면 돼. 분할, 멀티플레이는 빼버리자. 랜 멀티플레이어 이제 허가한다. 가자. 개발비용 59만 6천원. 자, 진짜 우리의 사활을 걸었다. 야, 뭐하냐, 마케팅. 미친듯이 홍보해라. 야, 이거 알잖아. 이거 북한군 버전. TV 뭐냐, 홍보 시작해. 와, 1900개 나왔어. 테스트 기반 대화 내용 녹음. 와, 북한군 버전. 자, 팔렸네요. 재고 몇 개 남았지? 1200개 버려. 충분해. 야, 엄청 팔렸어 진짜. 아, 미군 버전이야. BM군 버전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이거 A 뭐 어쩌저가 이게 3G 이게 게임 크기구나. 처음 알았어. 유통 제한 없네요. 생산 라인도 있고. 이거 뭐냐, 북한군 버전 있잖아요. 대박 나잖아요. 회사 옮깁니다. 제일 큰 곳으로 회사 옮길게요. 작은 부서 북한군 버전. 27,000명. 아, 5,000 늘었다. 품질 검수팀. 드디어 떠야 될 때가 떴네요. 품질 검수팀. 야, 홍보 끝났나? TV 홍보 더해. 한번 더해. A도 연구하고. 아까 제가 다 열심히 드렸는데 버그가 10 90개. 아, 괜찮아. 근데 괜찮아. 어차피 생산하기 전에 버그 다 잡으면 돼. 생산하기 전에 버그 다 잡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요. TV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 그냥. 이거 대박 쳐야 돼. 북한군. 와, 와, 야, 그래픽 천 넘겠다. 미친 듯이 만들어지는데? 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와, 뭐야 이거?
가자. 자체 생산. 와, 버그 100 넘네. 이거 버그 잡아야 돼. 4주 후에 출시하고 게임 가격은 $25. 어, 게임 가격 바꾸지 마. 몇 점이지? 와, 나이스 샷. 끝났어. 그러면 일단은 업데이트 개발해서 바로 버그 잡아. 자, 그리고 생산 라인 출시 3주 남았거든. 미친듯이 찍어내라. 100만 간다잉. 자, 100만개 갑니다. 도전! 자, 100만개 준비 끝났고, 홍보팀 니들 뭐하냐? TV 한번 홍보 더 때려 갑시다. 대박 터지길. 오케이. 야, 딱 맞췄어. 자, 가자. 일단 100만개 딱 만들어 놓고, 100만개 딱 만듭시다. 자, 뭐하냐, 업데이트 바로 가자. 100만개로 부족하다고요? 해보죠 뭐. 야, 뭐야, 뭐 7,80개가 팔리고 있어. 자, 업데이트 개발 계속 가. 그냥 어, 날라가자. 날라가. 잠깐만, 이게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아니, 혹시 몰라. 지금 30만개 팔렸거든요? 어, 지금 판매 초반인데 30만개 팔렸어. 생각보다 많이 팔렸는데, 일단은 TV 홍보 한 번 더 때리자고. TV 홍보 한 번 더 때리고, 이 후속작이라서 그런가? 야, 현재 50만개 팔렸습니다. 현재 50만개 팔렸고요. 현재 50만개 팔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자. 자, 이제 준비됐지. 이제 때가 와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엔진 개발 머슴 2호 준비. 아, 머슴 2호 갑니다. 이번에도 시뮬레이션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능을 때려 넣겠습니다. 79만원. 어, 엔진 안에 79만원 만들어. 어, 엔진 판매. 엔진 판매. 엔진 판매, 이거 한 개당 적어도 한 60만원? 30만원? 한 30만원 돼야 되지 않겠나? 아니다, 한 100만원? 야, 생산 비용이 70만원인데 100만원 가야지. 아니다, 한 85만원 갑시다. 아니다, 100만원 가자 그냥 깔끔하게. 만, 10만, 100만 갑니다. 왜냐면 생산 비용이 지금 엔진 개발 비용이 79만원인데 50만원은 손해잖아요. 와, 팔리는 거 봐. 야, 부족하다. 야, 50만 개 더 찍어내. 야, 뭐하냐, 50만 개 더 찍어내, 빨리. 현재 생산량 150만 장입니다. 150만 장. 큰 부스? 필요 있겠나? 하나만 할 건데. 좋아요, 5,000명. 자, 홍보팀. TV 광고 때려라. 뭔 놈의 게임이 TV 광고를 때리고 있어. 와, 미친듯이 팔리는데? 잠깐만, 200만 장 만들 걸 그랬나? 야, 100만 장 더 깨내봐. 아, 잠깐만, 100만 장까지 손해인가? 아니, 몰라, TV 광고 때리고 있어. 자, 후속작 준비하고. 후속작. 북한군 마음에. 이번에는 BM 남한군? 무리수인가? 아니 일단 해보자고. 일단 생산 중지 때리고 50만 장만 더 만들었어요. 광고 한번 더 때려주면은 다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고 한 번만 더 때려주면은 다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광고 때렸습니다. 제발. 아, 잠깐만, DC 빨리는데. 잠시만, DC 딸려. 잠시만 이러면 안 돼. 약성 제거 사이나. BM 상륙 작전? 오케이. BM 상륙 작전 갑니다. 이번에 또 새로 만든 엔진이 있죠. 머슴 2호 있습니다. 머슴 2호. BM 상륙.
작전 BM 상륙 작전. 이번에는 읍소로 큰거 A 사이즈 아니다 A 사이즈로 하자. A 사이즈 하나씩 올리자. 하나씩 올리자고. 보자 뭐가 좋겠어. 라이센스 이거 다 사는게 좋나? 여러개 적용되나? 여러개 적용되면은 여러개 하자고. 하나밖에 안되나? A는 다음. A 다음. 하나밖에 안되네. 그럼 괜히 다 샀네. 일단 이거부터 하자. 자 갑니다. 이거 유형은 뭐지? 아 이거는 아 리틀 프리 투 플레이. 자 다음 보자. 플랫폼 뭐 쓸만한거 있나? 이번에 좀 요즘 잘 팔린거 없습니까? 아 없어요. 에이 없네. 역시 PC가 짱이야. PC보다 훌륭한건 없어. 스펠레터 뭔거 있나? 비에머 없네요. 페일레터가 온게 없어. 게임을 잘 만들었나? 좀 더 재밌게 게임이 좀 더 깊게 캐주얼적이게 뭐래 분위기 좀 더 살게. 분위기 좀 더 집중되게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운드를 올릴까? 기술 좀 낮추고 사운드 올리고 그래픽 조금 낮추고. 아예 그래픽은 하향 편중을 못해. 자존심이 있지. 게임 플레이 올려. 아 그걸 서버 운영해서. 아 고정 수입 열려요? 아 그래요? 좋은데? 분할 합좀 빼보고 조이스틱 빼고 보자. 8비트 녹음 됐고 저음인공지능 텍스처 기반 분할 합치요. 조이스틱? 아 조이스틱도 가능하게 해놓자. 아 서플라이트 됐다. 자 갑니다. 120만원 드네요 개발비용만. 자 갑니다. 6.25 나는 영웅이다 BM 상륙작전 개발중입니다. 홍보 바로 때립니다. 이거 다음에는 그 다음 버전으로 뭘 할까? 아 잠만 악성 제거 써인다. 나 지금 요번에 몇 개 팔았지? 이번에 몇 개 팔았지? 보자. 명예 펜. 와 엄청 올라간다. 이번에 우리가 몇 개 정도 팔았죠? 많이 팔았죠? 매출 몇 개 팔았지? 까비 압사코도 아직까지 1등인가? 아니야 북한군. 이번에 몇 개를 판 건데 그래서. 그래서 몇 개 판 건데? 중공 아마 중공은 안 했네. 몇 개 팔았는데 그래서. 생산량, 판매량. 그 생산 비용이 뭐냐 24만원 들었으니까 엔진 0원, 개발사기 분배 0원, 수입 41만원, 이익이 13만원, 1300만원. 그래가 몇 개가 팔렸는데. 차트 몇 개 팔린지 안 나오네. 아 160? 아 그래 165개 팔렸다고? 아 그래? 나와요? 어디? 아 160? 아 맞네 160장 정도 팔렸네요. 160만장. 그러면은 이번에는 180만장 생산해봅시다. 아니다 200만장? 200만장 해볼까? 200만장을 생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200만장도 괜찮지 않을까요? 권투 닌자 도시 도둑 땅파기 뭐 이거 다연구할까? 장르 RPG 전략시물. 아 문명 가고 싶은데. 실시간 전략 1인시 슈팅? 가자! 되긴 되겠지. 자 현재 BM 상륙작전이 미친듯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BM 상륙작전 TV광고 한번 더 때리고 세이더 실시간 우주하면은 스타? 아하 철수했네요. 몇 장 남았어? 아 18만 장 남았어. 재고가 악성 재고 버려. 자 팬서비스를 게임 부평회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고품질 256색상
이번에 뭔가 또 대작 비슷한 게 나올라나?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TV 광고 또 때려. 야, 돈 다 때려 넣어 그냥. TV 광고를 미친 듯이 때려. 플레이스테이션 나왔어요? 아, 그래요? 잠시만. 좀 수정을 좀 하고 싶은데. 플레이테이션 용으로 만들고 싶은데? 안 되려나? 뭐야? 야, 너무 큰 거 샀다. 세번지 필요 없는데. 야, 뭐야? 흑수로 돈 되네? 15만. 3만 명 늘었어. 와, 팬이 3만 명이 늘었어. 이제 슬슬 다른 구성화가 필요할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머스미로 또 팔렸네요. 머스미로 팔렸어요. 100만원 100만원에 팔렸어. 마케팅 TV 광고 바로 때리고. 야, BM 상륙 작전 진짜 이번 대박일 수도 있다. 대단한데? 이거 대박치면 이상할게요. 이거 대박치면 이상합니다. 퀄리티 막 야, 우리 전쟁게임 전용이니까. 와, 잠깐만, 그래픽이 1300? 뭐지, 저 미친 그래픽은? 도대체 뭘 만드는 거야? 75만원, 에이! 최고 크기, 개발. 아, 그래요? 이거, 그니까, 지금 옮길 만하게 지금 그게 좀 대박나지가 않았어. 옮길라면은 57, 제일 좋은 데로 올리려면 57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5700만원. 그래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를 어디로 갈까? 초대형 오피스로 가자. 초대형 오피스. 이번 거 대박나면은 초대형 오피스로 이사합시다. 이거 스팀에서 사시면 돼요. 볼까? 뭐 저는 스팀에서 사는데 뭐. 자, 자체 생산 준비하고. 좀 넉넉하게. 뭐냐, 한 5주? 아, 7주 정도 후에 게임 가격을 좀만 올렸으면 좋겠는데. 게임 가격을 좀만 올리면 안 될까? 올리지 말까요? 아, 그래, 이까지 올리지 말자. 25달러 그렇지 사운드 표면 아주 완벽한 해본 게임이 가장 좋은 조합. 이 게임은 재밌다. 아주 약간만 단점이 있다. 사운드와 컨트롤 약간 올리면 되네. 대세 돈 충분해. 어? 야! 베스트 그래픽의 625 나는 영웅이다. BM 상륙 작전이 1500명 플러스. 야, 올라갔다. 명예 전당 올라갔어. 야, 명예 전당 올라갔어. 야, 대박인데? 자, 지금 바로 잡아야 된다. 130 다 잡아. 빨리 다 잡아라. 출시되기 전에. 아, 맞다. 생산 라인 돌려야 되지. 요번에는 아까가 요번에 200만 개. 만, 10만, 100만, 200만 개. 가자. 도박인데. 솔직히 이번에 도박이긴 한데. 오케이. 수리 끝. 자, 버그 다 잡았고요. 버그 싹 다 잡았고. 가자. 자, 갑니다. 자, 막 달립니다. 우리 업그레이드 막 달립니다. 달려간 다음에 후에 이제 후를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팔자. 일단은 팔자고. 자, 200만 개 다 만들었습니다. 200만 개 다 만들었고, 200만 개 우리 최대한 다 팔아야 돼요. 200만개 생산 끝! 아니야, 괜찮아. 지금 한번 지날 때마다 100만원씩 들어오고 있어. 자, 200만개 다 만들었고요. 마케팅부 달려, 임마! 야, 바로 TV 때려야지. 정신 놓고 있으면 어떡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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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렇지 게임 부스. 자 BM 상륙 섹션 가자. 몇 명? 6,000명. 자 게임 개발. 게임 개발? 아니 아니야. 업그레이드 갑시다. 업그레이드 마지막 업그레이드입니다. 이제 모든 걸 걸었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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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업그레이드 달렸습니다. 잠시만 설마 재고가 부족하나? 야 잠만 에이 설마 재고 충분하지 않아? 200만개를 생산했어. 지금 200만개를 생산했는데 지금 재고가 이.. 어 잠시만 야야야 재고 18만개밖에 남았네. 어떡하지? 아 야 생산해야지. 야 미친 생산해야지. 가자 자 국내 잡지 한번 때리고 50만개 추가 생산했습니다. 야 이번 게임 완전 대박이야. 아 아직까지네. 닌텐도 아 닌텐도 철수했어요. 아 벌써 저 1995년이네 야 벌써 게임 시간으로 20시간 뭐 20살 먹었다 게임 시간으로만. 야 하청이네. 하청 1초 컷잼. 이제 우리에서 뭐냐 재고가 한 10만개 이하로 떨어지면 잘 생산한거예요 이번에. 10만개 이하로 떨어지면 10만개 이상이면은 좀 잘못 생산한거고 10만개 이어야 됩니다. 야 9만 찍나? 그렇지 9만 찍었어요 여러분. 9만 찍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없어 이제. 이선 덜 돌 다 해버렸어. 보자 일단. 야 7만 찍었다. 야 설마 다 파나? 에이 설마? 할인이요? 이게 할인도 되지 싶은데? 잠시만요. 할인도 되지 않나? 할인 게임, 게임 번들. 아! 잠시만, 게임 번들 해볼까? 게임 번들. 625 영웅들. 6.25 영웅들 게임 번들 조합해서 팔자. 안 되나? 묶어 팔자, 묶어서. 되지 않나? 625 게임 출시 뭐냐 1주부터 하고 $25 올려. 아 못 올리네. 게임 생산 나는 영웅이다. 한 10만장만 만들어 봅시다. 팔리나? 팔리긴 해? 팔리네? 팔리네요. 할인해서 팔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BM 상륙 작전 내려왔고요. 자 일단은 게임 생산. 게임 생산이 아니라 재마케팅을 합시다. 할인 게임에서 BM 상륙 작전이 보자. 북한군 버전 나는 영웅이다 북한전 버전. 자 할인 가격으로 합시다. 10만개 할인은 무조건 10만개. 자 그리고 마지막. 야 이거는 너무 따닥따닥. 오 생산계약도 있네. 생산해주지 뭐. 생산계약도 있네요. 하청 없네. 자 큰 보스 나는 영웅이다 북한군까지. 야 아 광고는 뗄 필요 없죠. 어차피 할인만 돼. 할인하는 건데요 그냥. 자 재마케팅에서